아수라장이 따로 없네요. 이 우아한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무슨 공연이냐고요? 발레 루이스의 봄의 제전인데요. 초연날이었고 관객들은 욕설에 야유해. 이 초유의 난리법석 공연은 소유사태가 돼버려서 스캔들로 남죠. 안녕하세요, 안인무입니다. 오늘은 서양음악 사상 최고의 문제작이 된 니코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들여다봅니다. 아, 그때 객석에 샤넬도 있었다고요?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를 너무 진지하게 보셨네요. 허구로 만든 소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둘은 연인관계는 아니었어요. 100년 전의 음악, 흔히 말하는 근대 음악은 우리 귀에 낯설고 거슬리죠. 이런 곡의 특징, 첫째, 조성이 없거나, 둘째, 기대되는 아름다운 선율이 없거나, 셋째, 비트감, 이 박자가 괴상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난해합니다. 그런 중에 20세기 현대음악에서 획을 긋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다릅니다. 들을수록 매력적이거든요. 19세기 말에 시작된 벨 에포크 시대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까지 그 영화 타이타닉에 보시면 그 손님들이 입었던 그런 의상을 입고 우아하고 풍요로운 유럽을 상징하죠. 타이타닉이 침몰한 게 1912년인데요. 1913년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 우아하게 차려입은 멋쟁이 신사 숙녀들이 모입니다.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의 신작 발레 봄의 제전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만 어마어마한 소요 사태로 얼룩집니다. 봄의 제전은 러시아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작곡했죠. 스트라빈스키는 28살에 프랑스로 와 있었고 바로 그때부터 디아길레프의 발레 루이스와 함께 불세, 페트루슈카를 작업을 했고요. 봄의 제전은 세 번째 협업 작품이었는데요. 불세와 페트루슈카를 거쳐 탄생한 덕분에 봄의 제전은 그야말로 충분한 연습 끝에 탄생한 명작이 됩니다. 우선 니진스키의 발레 안무가 센세이션이면서 파격이었어요. 관객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죠. 팔다리가 긴 발레리나들이 우아한 옷을 입고 살랑대기는커녕 거적대기를 입은 원시인들이 무대 위를 쿵쿵 뛰며 야만적으로 뛰어다녔으니까요. 이걸 보고 발레를 못 옷겠다는 반응을 안 보일 관객은 없죠. 이 발레는 이래야 한다는 통념을 과감히 깨버렸으니 관객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그야말로 야유가 난무하는데요. 관객들은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이것이 예술이다 아니다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주먹다짐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린 음악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110년 뒤인 현재 봄의 제전은 발레 없이 무대 위에서 단독으로 공연될 뿐 아니라 역사상 20세기 클래식 레퍼토리 중 가장 많은 음반을 남긴 작품 중 하나입니다. 봄의 제전은 원작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트라빈스키가 자다가 꿈에서 본 러시아의 원시 바바리안들의 그 의식을 친구인 레이히가 구상을 하고 대본을 쓰고 또 무대 디자인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디아길레프의 발레 리스가 공연하게 되죠. 봄의 제전은 고대 러시아의 이교도들이 봄맞이 제사를 위해서 태양신에게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예요. 스트라빈스키는 어린 시절 그 척박한 러시아 땅에서 만물을 태동시키는 봄이 갖는 신비로운 창조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봄의 제전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1부에서는 낮에 봄이 오는 걸 축하하는 의식, 2부에서는 밤에 어린 소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의식을 그립니다. 봄의 제전의 음악적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첫째, 박자를 무너뜨리고 리듬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2박자, 3박자, 4박자가 한마디씩 섞여 나오고요. 5박자, 7박자, 11박자, 뭐 정말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박자가 사용됩니다. 16분의 3박자와 16분의 2박자는 골고루 써주세요. 게다가 박자표가 자주 바뀌다 보니 마디를 나누는 세로줄은 그냥 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일 뿐 의미가 사라지죠. 그리고 아무런 규칙이 없는 액센트를 여기저기 붙여서 리듬감을 부여하는데요. 바로 이 리듬감은 야만성과 긴장감, 박력을 느끼게 하면서 생명력과 삶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게 하죠. 심지어 악기마다 다른 리듬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둘째, 불협화음을 위한 음악입니다. 협화음은 불협화음이 지나가면서 살짝 들릴 뿐 불협화음으로 전체를 메우고 있어요. 기존의 바그너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보여줬던 불협화음을 넘어서서 아예 불협화음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죠. 셋째, 원시, 야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곡 전체에 타악기를 총동원하는데요. 바이올린 같은 선율악기마저도 타악기로 사용됩니다. 팀파리도 무려 5대에 베이스 드럼, 탐탐, 트라이앵글과 탬버린, 심벌뿐 아니라 귀로라는 아주 특별한 악기도 등장해요. 인트로덕션, 솔로 바순이 높은 음에서부터 불안하게 비꼬는 듯한 이 선율, 주술적인 이 신비로운 선율은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하죠.
그리고 클라리넷과 함께 처녀들의 춤이 시작되는데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가 이 2악장을 뜯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대지의 춤에서 마치 관악기들과 현악기들이 패거리 싸움을 하는 듯 강한 액센트를 넣어서 누가 더 원시적인지를 대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이 원시적 리듬을 듣다 보면 뭐 미술사조 중에서 원시주의의 영향을 받은 야수파, 앙리 마티스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원초적인 움직임을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청중은 야유를 퍼부어요. 리듬에 몸을 맡긴 댄서들. 결국 소녀는 산채로 봄을 재촉하기 위해 땅을 힘차게 두드리는 춤을 추고 흥분한 청년들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데려갑니다. 이제 2부에서는 봄맞이를 위해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를 고르고 영혼을 불러서 처녀를 산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격하게 춤을 추다가 광란의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처녀가 제물로 받쳐지며 끝납니다. 이 가장 마지막 소리 중에서 더블 베이스는 죽음을 상징하는 Dead, D-E-A-D, 레미랄의 코드를 연주해요. 어때요? 처음 이 곡을 듣고 무서워서 꺼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강렬한 리듬감과 색채감을 발산하는 봄의 제전은 바로 그 내용처럼 강한 생명력을 잉태한 봄이 오기를 재촉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많은 파괴와 이탈을 범했지만 결과적으로 감상자들은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이 곡의 매력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스트라미스키는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혁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뭐 당신은 문제였지 지금은 문제도 아니죠. 이 공연이 무효는 아니죠. 바로 이 멋진 곡 문제작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7일과 8일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마스터피스 시리즈에서 만나보세요. 최근 경기필이 스트라비스키의 불새, 푸치넬라 모음곡 등을 공연한 터라서 스트라비스키 전문 교향악단의 느낌이 강한데요. 이번 봄의 제전 공연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베이스 영광철님이 출연해서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그리고 트리스탄과 이졸레의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영광철님은 독일 정부가 인정한 궁정 가수이면서 바그너 전문가수죠. 게다가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부지휘자를 역임한 광주시향의 예술감독 마이스트로 홍성원님이 지휘봉을 잡는데요. 연광철님이 바이로이트에서 데뷔를 하고 또 이 바이로이트에서만도 100회 넘게 공연을 했으니 두 분의 합이 굉장할 것 같네요. 서양음악사의 획을 휙휙 바꾼 두 작품,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스트라비스키의 봄의 제전을 한 무대에서 만나보세요. 만약에 우리 삶에 봄이 없다면 상상이 안 되죠? 봄을 기다리며 저도 봄을 찬미하게 됩니다. 객석에서 환호하는 저를 찾아보세요. 저는 아님모였습니다. 클래식과 일상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무효예요. 고맙습니다.